아, 와리밭이 어쌔신에서 목숨을 건진 이재명이 돌아왔습니다. 당무 복귀했습니다. 복귀한 당대표 이재명이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고통에 비하면 내 일은 사소해. 네가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아냐? 라고 묻고 싶은데요. 고통을 주는 사람이 그 고통을 받는 사람의 입장을 알까? 형수한테 그렇게 욕설을 하고 깔깔깔깔 거리던 이 피의자가 피해자의 마음을 알까? 절대 모른다라고 봅니다. 안다면 그렇게 할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 입이 열리기 시작했으니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또다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총선을 앞두고 뭐 중국의 화력 지원도 있겠죠. 저는 개딸 부대가 저 결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화력 지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온갖 비열한 방법을 다쓸 것이다. 약간 보수들은요, 좀 젠틀해요. 게임에서도 룰을 지키고 그 미안함, 그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갖춰졌고 윤리 뭐 이런 부분들이 갖춰지다 보니까 미안함, 상대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제가 볼때이 좌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비열해도 상관없다. 지금 욕 들어도 상관없다. 이제 옛날 말씀대로면 애미애비도 없다. 이런 느낌으로 아마 총선에 뛰어들 것이다. 그러니 첫 마디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본인이 당한 일에 비하면 사소하다. 본인의 당한 일이 사소하대요. 네일 때문에 우리 국민들, 일반 동료 시민들이 당한 것들이 사소하지는 않다는 것. 이재명이 서울대 수술방을 하나를 잡으면서 정말 우리 동료 시민 한 사람은 수술방이 다쳤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심하지 않은 응급,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의 일지를 보면요. 다시 또 화면 띄우겠습니다. 1.5cm 열상에 지혈이 된 상태. 뭐 내부에서 어떤 뭐 파열이 있어서 큰 응급이 가능했겠지만 그렇게 응급이 가능했으면 헬기를 탈 수가 없었죠. 부산대 외상센터에서 수술을 했었어요. 그러나 본인의 선택은 지방 의료를 살리겠다라는 공약을 수십 차례 냈으면서 그러면서도 본인 스스로는 지방 의료를 포기하고 중앙으로 갔다는 거. 그것도 응급 헬기를 택시 타듯 두 번을 탔다는 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한번탈때 보통 3,400만 원 듭니다. 6,800만 원 국민 세금 꿀꺽 했지요. 이게 과연 네 개인 돈일까? 대장동 저수지에서 꺼내서 6,800만 원 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응급 앰뷸런스 사용하면서 교통 통제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유 전국의 민방위 사이렌 안튼게 어디냐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진짜 이거 너무 화나는 일입니다. 우리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돌다가 사망에 이른 일반 국민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접적으로 체험을 했죠. 저희 지역에 응급실이 열리지 않아서 지역을 넘어서서 다른 지역, 쉽게 뭐 강남이다 이러면 강북까지 가서 응급실을 열고 열병에 대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손끝 하나로 헬기 마음대로 탔다는 거. 이거 자체가 특권의식에 쩔었던 거고 네 일이 사소한 게 아니라고. 우리 국민을 너무너무 무시했고 우리 국민을 정말 개돼지로 봤다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서울대 수술에 대해서도 국민을 계몽 대상으로 봤다는 거. 정말 우매한 집단으로 개돼지로 보지 않고서야 그런 브리핑을 할수 없다는 거. 군밀리 봉합의 혈전? 혈전입니까? 혈종입니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면에 하나 띄울 건데요. 이재명의 피습 당시, 첩스틱 어쌔신 피습 당시 옆에서 지혈을 한다고 했던 사람의 손에 빨간 뭔가의 비닐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게 과연 뭘까? 그리고 이재명의 피습 현장 지켜지지 않고 바로 물청소했다. 저도 깜놀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흔치 않은 일이지만 뭐 집에서 이렇게 고령의 연세 드신 분들이 사망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경찰을 부르고요. 현장을 보존해요. 경찰도 현장 보존입니다. 어떻게 사망했는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 CSI가 와요. KCSI인가? 이렇게 와요. 이 상황은 저희 할아버지가 반신욕을 하시면서 이제 편하게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이제 화장실 문이 안 열리고 오랫동안 있으니까 저희가 따고 들어갔더니 이제 운명을 달리하셨고 경찰에 전화를 했더니 굉장히 오랫동안 현장 보존이 됐어요. 이거는 제 경험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보존을 안고 헬기 타고 간 사람 뒤로 물 청소하고 치우고 있습니다. 이건 증거인멸을 했다. 그러고 다시 돌아서서는 한다는 말이 왜곡, 축소, 뭔가 은폐했다. 저는 이게 그가 쉬는 동안 5만 가지 생각이 들었다. 저는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부산 팽을 하면서 민심이 돌아섰고 많은 네티즌들이 찹스틱 어쌔신 워라바시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쩌지 어쩌지?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죽음의 장이 됐다. 이미 정치의 죽음의 장을 만든 사람이 본인입니다. 본인과 관련된 사람,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변호사비 대납, 그 다음에 그 김혜경의 법인카드 횡령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들 다섯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사과나 제대로 된 여섯 명이라고 또 댓글에 남겨주시더라고요. 형님까지 있다. 뭐 직접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본인은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꾸준히 괴롭히면서 화병으로 운명을 달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그 공식적인 카운트로 다섯 명 있습니다. 본인이 정치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죽음으로 뭔가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사람이 정치가 죽음의 장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의 이 안드로메다 어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냐. 이 육체는 인간계라서 이제 지구에 머물러 있지만 이제 정신은 저쪽 우주로 떠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월 2일 부산에서 피습 당한 지 보름 만에 복귀했습니다. 8일 동안 서울대 눕방하다가 한 달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눕방하면서 정치 그 재판 지연하고 뒤에서 이제 그 피해 손에 피 묻히는 일들은 그 친명들 쫙 시키고 나중에 한 달쯤 있다가 이렇게 나오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국민의 비난이 너무 높았고요. 그 다음에 헬기 이송 특권 의식에 쩔어서 헬기 이송, 응급 헬기 이송에 대해서 많은 분들, 많은 단체 고발 등등 아마 깜짝 놀라가지고 서울대에서 8일 만에 눕방하다가 기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뭐 벙어리 나올 때는 또 죽이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 잘하더니 재판부에는 벙어리 호소를 하면서 재판에 밀어보려 하다가 재판이 쉽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도 저도 안 된다 싶어서 보름 만에 나온 것 같은데요. 국회도 새롭고 언론 여러분들 뵙는 것도 새롭다라고 하면서 이제 분위기 좀 전환을 했는데요. 조금 낯설기도 한 것 같고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왜 눈빛이 그러니까 아유 저 새끼 찹스틱 어쌔신 쇼 한다고 고생했네 이런 눈빛이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익숙한 눈은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눈들 그러니까 조금 분위기 전환상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 비명의 탈당과 뭐 선거제 입장에 대해서 묻는 것에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헛소리 짓거려요. 제대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헛소리예요. 본인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이준석도 가장 본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해석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재명도 마찬가지다.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이야기를 하고 질문에 대한 것도 답하지 않는다는 것. 필요한 말들만 하잖아요. 보내는 메시지만 전달을 하잖아요. 죽이는 정치 안 된다. 뭐 안 된다. 이거 개딸한테 보내는 사인들. 그런데 정작 본인이 받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왜? 본인에게 불리하고 본인은 드러내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선거제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2월달까지 기한이 있어요. 지금 폼으로 원희룡 그 국토부 장관이 저기 돌덩이 하나 치우겠다.
인천 계양 지금 반응 좋습니다. 저는 원희룡 장관 어렵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송영길의 돈봉투 살포 사건의 진실까지 알게 되면서 그리고 지역에 대한 부패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알게 되면서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인천 계양 쪽에 20년 이상 그 자리를 잡고 운영하시는 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또 해보니까요. 분위기가 좋다. 한동훈 비대위 어렵지 않다. 사실 지난번도 이재명이 그렇게 완벽히 뭐 이제 카운트가 차이가 10% 이상 나지는 않았다는 것. 제가 볼 때는 지금 선거제 입장이 뭐 현행을 유지한다라고 얘기하지만 2월 달에 이재명 본인 필요에 의해서 비례 2번 달고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지요. 뭐 나와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라는 문구 적으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할까? 아, 더불어민주당 본인의 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친명 일색으로 땅땅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댓글이 웃깁니다. 회기에 실려 가길래 6개월은 입원할 줄 알았다. 재판도 못 받는다면서 아니나 다를까 나라를 위해 죽다 살아는 예수 코스프레 하고 있다. 엄지 척 천에 가깝습니다. 사소한 일 드립치는 거 보니까 제명에는 진짜 사이코패스가 확실하다. 사페가 사이코패스인데 저는 소페라고 봅니다.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는 선택적으로 본인의 기억을 선택적으로 조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본인의 기억을 조작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거는 사페보다는 소페 쪽에 가깝다. 전 그래서 소페 제명이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갈라치기 했고 부산 무시했고 헬기 특혜 다 해놓고 사소한 일이라고 굉장히 큰 일을 했죠. 대한민국 한번 엎었습니다. 재판까지 미룬 인간이 할 말이냐. 1cm 상처에도 헬기 타고 가는 사소함. 와, 사소함이 대단합니다. 지방 무시하고 서울대 특실 가는 게 사소함인가? 국민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결코 사소하지 않는 것, 사소하지 않는 인간이라는 것.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 자리까지 올라갔을 거고 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무자비함을 보였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진 한번 띄울 건데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드릴 겁니다. 언행일치가 안 되는 인간이죠.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한다고 했던 사람이 세상 사람 걱정하는 척 하는 걸 보니까 정말 가증스럽다. 자기가 버티고 있는 당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친명 아닌 비명들이 탈당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 나가. 기어 나가. 나 너거들 공천 줄 생각 1도 없었어. 나가려면 조용히 나가. 이런 식의 느낌이라는 것. 문제는 너야. 사이코패스 사페 아닙니다. 저는 소페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페 죄명입니다. 그 지금 이준석도 그렇고 대한민국 정치를 사실 혐오 정치로 만들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가 이 포인트를 잘 잡아서 우리가 먼저 하겠다. 우리라도 정화하고 개혁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도덕과 비도덕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고 있는 그 느낌 아닌 느낌을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만든 이 스마트함에 박수를 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대망상 이준석, 메타버스 타고 있는 이준석, 그 다음 대구 각설이 우리 준석과 함께 대한민국 정치를 혐오 정치로 만들고 있는 소패 이재명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뛰고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 응원합니다. 그립다 윤석열, 그립다 한동훈. 김영희 TV였습니다.